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7학년도 수능 가형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이고요.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일단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호AB의 점 B에 대하여 지금 선분 OA에 대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그러고요. 그리고 선분 PH와 선분 AB의 교점이죠. AB의 교점을 Q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각 POH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형 모의 면적 구하라. 어? AQH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문제죠. 결국 우리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음. 이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고요. 지금 넓이인데 결국은 얘가 직각인 거니까 가장 좋은 길이는 뭐예요? AH 길이와 그다음에 QH 길이를 구하면 끝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각도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OP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우리가 OH와 그리고 PH를 손쉽게 일단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AH를 딱 걸려 봤더니, 아, OH를 1에서 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OH를 구해 볼까요? OH는 뭐예요? 이1 길이에 대해서 무슨 값이다? 코사인 값이 된다. 됐죠. 자,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아,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되겠다? 세타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이제 QH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QH 길이를 어떻게 구하겠냐라고 봤을 때, 자, 보이시나요?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아, 요게 결국엔 요 삼각형을 봤더니 요거 길이도 1이기 때문에, 1, 1,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요 각도가 지금 몇 도라는 걸 알고 있다? 4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와 요거 길이도 같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도 우리는 뭐가 되겠다? 요 길이랑 같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결국에 뭐 하면 됩니까? 아, 2분의 1에 요거와 요걸 곱한 게 성의 넓이구나. 따라서 우리 S 세타 구해보면, 그냥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뭐가 되겠다? 제곱이 되겠구나. 됐죠. 결국엔 예를 세타 몇 제곱 나눠서, 네 제곱 내눠서 극한 구하면 끝납니다. 따라서 우리 세타 네 제곱 나눕시다. 요쪽도 나누고요, 요쪽도 나눌게요. 따라서 이제 리미트, 세타를 어디로 간다? 0에 대한 우극한을 보내면 끝나겠네요. 자 보내볼까요? 그럼 얘 세타에 대한 우극한 보낼 때는 결국에는 limit 세타가 0에 대한 우극한에 이 세타의 4제곱을 안쪽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다가 어 세타 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요 극한값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됐죠? 결국 우리 요것만 구할까요? 세타 제곱분의 1마 코사인. 자, 그러면 여기만 구할게요. 그러면 세타 제곱분의 1마 코사인은 우리가 이제 0분의 0 꼴인데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으면 1 플러스 코사인 스타 항상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면서 얘가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결국엔 리미트 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자, 여기 세타제곱분의 사인제곱, 우리 얼마입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코사인분의 1만 남는 거고,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코사인은 1이니까 얼마다?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세타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1인 거구했죠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인 거고요. 걔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1이 돼서 결국에 얘 만족하는 답은 얼마다? 그렇죠.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됐죠?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를 결국에는 세타에 가는 식으로 구해서 우리는 세타 제곱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의 극한값만 알고 있으며 만족하는다 얼마? 8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